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아멘. 그 매빅할 때 매빅 찬양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혜원이가 그리고 뭐 뮤지컬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느새 또 유학도 준비하고 또 성악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너무 여러분의 또 분야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균형 잡기인데 말씀으로 우리가 균형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저번 주의 말씀 요약을 잠깐 해드릴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그렇죠? 균형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오뚜기를 우리 같이 보면서 균형이 잡혀야지만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고 또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균형은 무엇이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균형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추를 달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균형 잡힌 삶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적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적용편. 요즘에 그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복 탄력성.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피부도요, 회복 탄력성은 누르면은 금방 탁 일어나잖아요.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영어로는 리질리언스라고 그러죠. 누르면은 금방 일어난다. 그러면은 피부가 아주 탄력성이 좋다. 이 탄력을 위해서 여러분 영양크림 벌써 바르죠? 이거는 30대부터 여러분 사실 발라야 되는 건데 너무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탄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나이가 점차 먹으면요, 눌러도 올라오는 시간이 점차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 이 회복 탄력성은 꼭 피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즘에 리질리언스는 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워낙 어려움도 많고 호환 마마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호환 마마를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호랑이를 조심하고 마마라고 말하는 거는 그 홍역, 천연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병들을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호환과 마마를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한 질병도요 해결함을 받습니다. 주사 예방접종 맞고 여러분 머리가 아픈데 병원 가면 두통약 먹으면 웬만하면 낫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또 좋아졌어요. 여러분 잘 먹으니까 오늘도 엄청 먹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완전히 탄력이 그냥 탱탱하게 그냥 부어가지고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환 마마는 두려워하지 않지만 지금은요 스트레스성 질병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걸리는 병 중에 60%는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성인병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성인병, 뭐 암 같은 질병, 또 요즘에 희귀한 병들이 그리고 희귀한 바이러스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60%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신경성 질환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질병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다가 아 이거는요 신경성 위염입니다. 이거는요 신경성 두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특별히 병명을 찾질 못하겠다는 그러면은 신경성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신경성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에게 가는데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우리는요 예전에 두려워하지 않은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사실은요 실제로 그 앞에 닥쳐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됐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그 스트레스와 신경성 그리고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이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어떤 정신적이로나 마음적인 질병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에이 그렇다고 내가 받지 말라고 안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받을 마음 먹으면 안 받을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런 말 해? 그러면은 그려려니 하면 돼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설교 제목을 그려려니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그려려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듣는데 기억나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교인들한테 계속 시키셨어요. 누가 미운 말 해도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려려니 해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우리 마음을 속상,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속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자는 거예요. 뭐 이 내용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성경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르면 사실 걱정할 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죠. 그려려니 하면 해결될 일이 너무나도 사실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질병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많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 그래서 사실 일반 무슨 책들, 경영학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회복 탄력성을 지니는 방법, 리질리언스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긍정의 태도, 웃음 유발하라, 잘 먹고 운동해라, 우뇌를 활성화해라, 내면의 평화 회로를 가동해라, 운동으로 뇌를 키워라, 과거를 놓아주고 앞으로 나아가라,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라, 뭐 좋은 말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냥 리질리언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 리질리언스를 말해야죠. 영적인 회복 탄력성. 할렐루야. 우리 영적으로 회복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을 깨우는 과정 오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봤어요?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특수했는데 제가 또 같이 있으니까 담당하니까 새벽 4시 40분에 나와가지고 너무 본당이 추운 거예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섰잖아요. 이 중에도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 섰는데 너무 추우니까 막 손이 얼어가는 거예요. 본당에 히터를 틀었는데 너무 오늘 새벽이 추워서 찬바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한쪽 손을 품에다 이렇게 넣고 있었어요. 넣고 있었는데 한참 이렇게 넣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한쪽 손을 따뜻하게 했는데 좀 지나니까 이쪽 손은 완전 냉기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거든요. 아침에 뭐 따뜻한 차도 못 먹고 너무 몸이 추운 거야. 그래서 내가 민감한 게 뭐예요? 체온을 높이는 거 민감하거든요. 내가 체온을 높여야 돼. 어떻게든 체온을 높여야 돼. 막 하고 있는데 이쪽 손을 내가 품었는데 한 2, 30분 지났을까? 반대쪽 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죠. 한쪽만 손 뜨겁게 해본 적 없잖아 우리가.
근데 내가 오늘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한쪽 발을 한번 뜨겁게 해보려고요. 반대쪽 발이 뜨거워지는지. 근데요, 맞는 거죠. 이쪽 말초신경이 내가 따뜻하게 되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 반대쪽 손도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와, 몸도 이런데 영적인 건 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불안정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힘든 것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가 회복되고 그가 믿음의 진취성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 모든 것들이 균형 맞춰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혼자 보초 섰을 때 기억나십니까? 두 명이서 섰는데 고참은 아, 너 서라 이러고 옆에서 잠을 자든지 뭐 이렇게 딴짓 하잖아요. 그러면 이등병 때 딱 보초 서면서 무슨 노래 불러요? 삶의 작은 일, 너 조용히 안 해! 아, 네, 죄송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만 아이고. 우리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안 간 분들은, 본 분들은 말을 하지 마요. 곧 느낄 거니까. 곧 느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요, 그 위로와 그 능력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너무나도 큰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너무 사람에 대해서 배신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배신당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막 펑펑 울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 어린 마음에도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막 이래도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기타를 한창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기타를 딱 들으면서 찬양을 했어요. 기타, 기타 있네요 저기요. 예. 네.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래요. 갖다 주세요. 기타를 딱 들고, 예, 아무나 갖다 주세요. 뭐 갖다 주는 거 어렵지도 않은데, 네, 네, 그냥 갖다 주세요. 네, 들고 잘 치지도 못하는 기타로 제가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오늘 오직 주님 주님만이 같은 찬양을 그때 했던 찬양이거든요. 그때 했던 찬양인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는 우리 영향하는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너희 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위로보다 귀한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여호수아도 너무 두렵고 힘들고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뢰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나오거든요. 찬양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것도 시편 말씀이잖아요. 찬양이 대부분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직 주만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군대에 가거든 꼭 찬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군가만 부르지 말고 행군할 때 찬양을 하세요.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도 그거 부르면서 행군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 나는 때려치고 싶었어. 40kg 군장을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찾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권능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피리추얼 리질리언스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존 허킨스 대학의 에드워드 포드스키라는 박사님인데, 나는 태어나는 환자가 다시 올 건지 안 올 건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는 환자 가운데 다시 찾아오는 환자들을 그가 눈여겨봤는데, 태어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은요,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퍼센테이지가 진짜 작대요.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는 병 같은 경우에도, 재발이 많은 병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또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면은 그 박사님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겠구나. 70%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중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죽음을 목격하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저도 그 임종을 본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찬양을 같이 하거든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찬양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 그러면은 너무 평안한 거야. 이렇게 눈을 바라고 감으시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편안하게 찬양을 하세요. 제가 과연 죽음의 순간에 이뤘을 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평안한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그 옆 배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한 15년 전에 아마 나온 영화일 텐데, 그 옛날 영화인데 그 영화에 성경적인 게 하나 있어. 죽음의 순간에 딱 눈을 떴는데 천군 천사가 다 호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혼이 있는 반면, 뭐 너무 불안한 그러면 거기 여러분이 많이 뭐 도깨비야 저승사자가 딱 나타나서 가자 이러고 데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두려운 것이죠. 왜 그래요? 스피리추얼 리질리언스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없으니까 우리 육체도 마음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오뚜기 같은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날이니까 왠지 많이 찬양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원자매님, 주님을 신뢰해, 제가 5분 전에 부탁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나도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아무 할게요. 예. 여러분한테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경험과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겨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 네. 네, 여기 놓고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같이 아는 분들은 이렇게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주님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세요. 고통 중에도 실패했을 때에도 그 선하심을 믿네. 주님의 신뢰에 늘 동행하시며
네. 자꾸 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같이 하자고 아까 했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나는 감히 여기 설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부르셔가지고 제가 소환됐잖아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혼자 잘했을 텐데.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회복 탄력성을 지니고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지 그 실천편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8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요 제 인생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너무나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제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또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네, 하며 네, 됐습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리질리언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자신이 믿고 따라가는 어떤 말씀 그리고 신념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코카콜라의 내 피는 코카콜라의 피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잖아요. 저번 주에 말했던 스테판 커리는 뭐냐면은 계속 연습을 하는데 농구공을 손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영적인 신념, 이 영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구에서 이 손에 이 가죽의 느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이 손을 계속 만져봐야 슛을 쏠 수 있는 감각이 주어진다고 해서 공을 만지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는 자가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 능력대로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캠코더를 제가 산 적이 있는데 처음 샀는데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근데 옆에서 형이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다가 망가져. 저거 있잖아. 매뉴얼을 봐, 매뉴얼을. 매뉴얼을 보면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줌을 하는지, 어떻게 줌 아웃을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하지만 매뉴얼을 읽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삶의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경영학이 있고 경제학이 있고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라는 것을 아신다면 이보다 많이 읽혀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오래된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읽어야죠.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 주고 문자 보내면 늘 그거 읽으면서 이 하트의 의미는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시잖아요. 왜 나에게 이렇게 웃는 표시 두 개 보냈을까? 그 두 개로 한 시간 동안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의 편지와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잠언의 지혜의 말씀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3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잠언은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31장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 읽었던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대학 가고 직장 가니까 니나노 내 마음대로 살자, 니나노 즐겁게 살자, 매뉴얼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방법은 기본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에요. 다시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것.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해놓고 읽어나가는 것. 주야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것.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 탄력성을 일으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수영 선수가 물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수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금방 그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물을 떠났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놓고 하나님 왜 내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 이렇게 회복력이 느립니까? 당연하죠. 주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면서 살았는데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준비됐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 이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죄와벌을 쓰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백치와 악령과 많은 좋은 글들을 썼잖아요. 최고의 문학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사회주의 운동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형을 당할 뻔했어요. 이제 사형 가운데 있는데 그 사형을 기다리면서 읽은 책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근데 극적으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사형을 그만하시오, 멈추시오,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한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링컨도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대통령 선그들이 링컨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책, 어머니가 주신 한 권의 성경책을 잡고 링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딛고 일어나는 기초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링컨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내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냥 띄워주세요.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이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고백한 말씀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 있으면, 꿀보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뭘 좋아하세요? 과일 좋아하세요? 귤 좋아하세요? 우리 친척 누나는 귤을 한 박스를 한 시간에 먹는 누나가 있어요. 손이 노래. 지금도 그렇게 먹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옛날에 친척에 이제 설날에 가면은 귤 한 박스가 그 누나 옆에 있는 거예요. 늘 이 누나가 뭘 하나 쳐다보면은 우리 외갓집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명일동 살아. 근데 하나씩 꺼내가지고 귤을 까먹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그게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50개가 돼요. 한 박스를 다 먹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해요. 경민아, 귤 너무 맛있다. 얼마나 내 입에. 와우, 너무 맛있어. 그 누나 얼굴은 노란색이에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먹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면, 꿀이 있으면 계속 먹는 거예요. 말씀이 답니다. 할렐루야. 안 먹어보고 그 맛을 모르니까 홍어 처음 먹었을 때 맛없으면서 홍어 지금 달라는 분 있죠? 나는 그거 못 먹겠어요. 맛알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단맛이 바로 말씀의 맛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링컨이 이 말씀 제일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말씀 109편 105절 말씀.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시편 34편 6절 준비됐습니까? 예, 읽어주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아멘. 네. 얼마나 환난이 많았어요 링컨에게.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곤고한 자가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또 힘들 때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링컨 대통령이 이것을 고백한 거야.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좋아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잠언서 24장 16절. 잠언서 24장 16절. 예, 읽어주세요.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오뚜기가 어떻게 개발이 되겠어요? 이 말씀에 기초한 거지. 그냥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일곱 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곱 번 넘어진 분 있어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의지하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링컨 대통령이요, 사업에 실패하고 한 일곱 번 정도 떨어졌어요. 그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링컨에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첫 번째,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에 최대한 가깝게 두라는 거예요. 이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따라합시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비유하고 비전을 봤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 내가 계속 바라보고 뷰가 좋아. 좋으면 계속 봐야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 봐야지. 그 다음에 나에게 리플렉션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 따라 그래, 내가 일곱 번 넘어졌구나. 그러면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나에게 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적기도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내 삶에 적어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 주일날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리플렉션 해야지. 묵상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아멘! 이게 아니라 믿고! 묵상하는 거야.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나눴다면, 그래, 내가 율법책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읽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하루에 몇 장 읽을지를 결정해야지. 언제? 지금.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너무 못 읽었는데 하루에 내가 최소한 두 장을 읽어야지.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너무 못 읽었는데 내가 말씀을 좀 적어놓고 내 방에 붙여놔야지. 이런 적용. 저는 이런 적용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했냐면, 죄송해요,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앞에 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말씀을 걸어놔야지 해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거기다 걸어놓을 말씀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없어서 제가 제작해서 붙여놨어요.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어떻게 듣지? 화장실에 찬양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수건 사이에 내 핸드폰을 켜놓고 음악을 트는 거야. 그러면서 샤워를 해. 젖지 않게 저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런 삶에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떻게 하지? 묵상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 합시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것이에요.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 있었으면 액션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할렐루야, 아멘. 나서는 순간 다 까먹어. 오늘 무슨 영화 하지? 밤에 아이고 그래 이거 봐야지. 말씀 두 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돼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마음에 겁을 잔뜩 먹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놀라운 리더십이 사라진 후에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가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이 나와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 두려워하지 말고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10절 액션이 있습니다. 액션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관리들을 바로 부른 거예요. 이에 거의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묵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거예요. 아, 용서해야겠구나. 아, 부모님 용서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너희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 용서로 인해서 놀랍게 회복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요, 살아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특히 20대 때 여러분 얼마나 액션이 많아요. 피가 끓잖아요. 얼마나 10대 20대 피가 끓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교회 앞에 퇴근을 하는데 9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엄청 추웠어요. 정확히 제가 세봤어요. 15명이 교회 앞마당에서 핸드폰을 들고 뭔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아, 뭐라고요? 뭘 잡더라? 포켓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추운데. 그리고 중학생들 제가 인터뷰됐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너희들 왜 잡니? 뭐 잡니? 포켓몬 잡아요. 대학부 언니 오빠에게 인사해. 언니 오빠 포켓몬 많이 잡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나도 하도 재밌어서 인터뷰했는데 그 가운데 대학부 지체로 보이는 어떤 한 명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구석에서 피가 끓어요. 나는 이해가 할 수 없어. 무슨 밤 9시 10시에 와가지고 11시에도 있었을걸?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온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피가 끓어요. 끓어요. 뭐라도 내가 재밌으면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디든 여러분은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대 때는 어디든 여러분 열정을 갖게 돼 있습니다. 연애 열정 가진 사람이 있어요. 춤에 열정을 가져가지고 세상 춤으로 그냥 가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전공에 열정을 가져서 거기에 가다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열정 가질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예요. 여기. 진리의 보고 진리의 보물이 쌓여져 있는 이 말씀에 여러분 열정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루 하려고 그래요. 사무엘상하를 쭉 읽을 거예요. 많이들 참석하시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 겨울에 어디 가서 포켓몬 잡으러 원주 갑시다. 원주에 그렇게 많대요. 포켓몬이 엄청 쌓여있대. 원주 수양간에 막 몇십 마리가 있대. 그냥 원주 가서 한번 프로그램 계획해 보세요. 한번 네. 하루 그냥 잡어. 그냥 잡고 농담이고 말씀 잡으러 가야지. 말씀 잡으러 원주 가가지고 3박 4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몰입해 보세요. 할렐루야.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변해된 사람은요 링컨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주님 앞에 머무른 바 되면 이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야에서 크게 쓰임받는 법,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깊이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야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제가 약속했듯이 영화 한 편 짧게 한 3분 30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영화인데 그래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영화예요. 거기는 우피 골드버그라는 그 사람이, 흑인 여자가 수녀로 이제 회심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거기는 할렘가예요. 할렘가의 아이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고등학생들, 이제 대학생 나이도 있는데 지 맘대로 사는 거야. 평생 동안 지 맘대로 살고 지가 좋은 거 하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세상 즐거움 다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산 친구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모아놓고 찬양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말씀 중심으로 찬양을 가르치는, 노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열정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노래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Oh Happy Day. 응? Oh Happy Day. Oh Happy Day.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When Jesus was,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죄 사하실 때, 주님이 내 죄 사하실 때, 예수님 내 죄 사하실 때 모든 죄 사라졌네. 오 기쁜 날. 이런 찬양이에요. He told me how to wash, fight and pray. 싸우고 기도해라. Fight and pray. 싸우고 기도해라. And we rejoicing. 기뻐하는데 매일매일 기뻐하라. Every day 매일 기뻐해라. 무엇으로? 주님이 내 죄 사하셨을 때. 이 말씀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데 나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잘 보세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거기에 이게 나와요. 딱 하는데 애가 너무 떠는 거야. 다 말하네 이거. 그래도 알고 봐야 돼. 알고 봐야 돼. 애가 너무 떠. 오 해피 데이. 너무 떠니까 우피 골드 나오라 그러는 거야. 나와가지고 따라하라는 거야. 라 공연 중인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발성을 치키는 거야. 발성을 그 자리에서. 이게 뭐냐면 회복 탄력성을 키워라. 나랑 했잖아. 도미솔도 솔미도 나랑 했었잖아. 다시 진리 가운데 서라. 기본 했잖아. 이거예요. 맞다니까. 보라니까. 보세요. 보세요. 왜 그거 하는지 보시라고. 그러니까 회복해야지 진리 가운데 서야 되고 기본 가운데 서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Oh happy day. See now you got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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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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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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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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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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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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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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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아이들이 너무 잘했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처음 공연을 하려고 그러니까 떨리는 거. Okay, you guys, relax. Okay? Take a deep breath. 릴렉스 하라고. Be fine. Don't worry. 아, 쉬워요. 예. You read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Come here. Come here and stand up. Happy day. When Jesus was. Have to do better than this. Oh, happy day. All right, you guys, take your cue from m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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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h,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면, 그 기본 가운데 머물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복시켜 줄 줄 믿어요.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같이 우리도 해피데이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도 일어나세요.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 바라볼 때, 주의 말씀 그 가운데 설 때, 산성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만이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그에게서 나는 떠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주님 Thank you.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더라도 탄력성 있게 영적 탄력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결단하시면서 한 가지라도 좋아요. 정 없으면 말씀을 주님 앞에 읽겠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읽는 것을 멈췄던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났던 것을 이제 회복하며 나의 액션으로 행하길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려야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뉴송포 또 이곳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예배자를 지키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르지 하지 않고 또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와 3일 예배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야로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늘 새 힘과 능력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실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곱 번 넘어진 자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주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내일 말씀 준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 지체들 또 전국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 예배자를 사모하여 모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과 능력 우리 뉴스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위원장 장로님과 실행위원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또 모든 영상 음향 또 예배위원 주님께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경봉독으로 또 기도로 또 모든 순서로 악기로 관현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섬긴 손길 손길마다 능력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